11대 경기도의회 의원들을 만나 지금까지의 성과와 향후 활동 계획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경기도의회 전반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을 지낸 남종섭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경기총국 연결합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나와 있습니다. 예, 남종섭 의원입니다. 최근 지난 2년간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직 생활을 마무리하면서 기자회견을 여셨는데 기자회견하면서 어떤 생각하셨습니까? 좀 그 이제 뭐 한마디로 표현하면 좀 시원섭섭하다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쉽지 않은 길을 그래도 무사하게 끝났다 이런 안도감도 많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사실 2022년 그 대통령 선거부터 6월달에 6월 1일날 지방선거 구성이 됐는데요. 그때 선출돼서 의회 와 보니까 이제 78대 78 동수로 구성이 됐더라고요. 와, 이게 좀 그 이게 운명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실 대표위원회에 출마해서 선출이 됐습니다. 하지만 녹록치 않은 그 과정들을 정말 죽으라고 열심히 해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우리 그 더불어민주당 한 분 한 분 의원님들께서 잘 지켜주시고 또 같이 단합해서 지금까지 무사하게 왔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여야 의원 동수, 경제 위기 속에서 11대 도의회가 출범했는데 그만큼 어려운 일도 많았을 것 같습니다. 어떤 점이 제일 힘드셨습니까? 네. 사실 초반에 원구성 자체가 파행이 돼서 원구성하기가 가장 힘들었습니다. 이번 국회 사례를 보더라도 사실은 압도적인 다수당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이지만 원구성 자체가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근데 경기도 의회가 정말 초유의 사태로 78대 78이라는 그 큰 거대한 의회가 이렇게 딱 양분이 돼서 동수로 구성되는 그런 시점을 맞이해가지고 진짜 쉽지 않았던 점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 그 좀 저는 그 원구성 할 때가 가장 힘들었다고 보고요. 원구성이 한 40일 정도 아마 늦어져서 8월 달에 구성이 됐습니다. 그중에서도 의장 선거가 이제 78대 78이다 보니까 의장 선거가 누군가가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이 돼야 되는데 그 선거 치를 때가 굉장히 힘들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선거 치르고 나서 우리 당 의장을 선출해낸 데는 물론 기쁨이 컸지만 그 이후로 국민의힘이 이제 교섭단체가 양당 교섭단체가 있는데 국민의힘이 내분 사태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시점들이 왔습니다. 그게 국민의힘의 어려움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교섭단체니까 서로 협상을 해야 되는데 우리 더불어민주당에도 굉장히 많은 그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그러므로 인해가지고 모든 상임위가 동수로 구성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법안을 하나 하더라도 안건을 처리하더라도 동수 상황에서는 부결이 되기 때문에 어떠한 것도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러한 의회 구조가 돼 있기 때문에 사사건건 아니면은 정책적 대립 아니면 정치적 대립으로 이게 굉장히 힘든 상황을 맞이하게 됐고요. 하지만 여야 협치라는 그 틀 아래서 그러니까 서로 싸우고 그다음에 어떨 때는 싸우지만 어떨 때는 같이 얘기하고 협치하고 그래서 일정 정도는 뭐 큰 잡음 없이 이렇게 지내왔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 이후에 사보임 갈등이라든지 끊임없이 의회 내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계속 힘겹게 왔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지만은 좀 그 기본적인 어떤 도민을 향한 어떤 그러한 그 일을 해야 된다라는 데는 양당이 공이 갔기 때문에 좀 잘 참고 왔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전반기 대표의원직 수행하면서 굵직굵직한 성과들도 낸 것으로 압니다. 성과 한두 가지 좀 직접 꼽아주시죠. 네, 성과라고 말하고 싶은 거는 물론 78대 78에서 그러니까 원구성 했고요. 그다음에 원구성 중에 가장 큰 성과가 더불어민주당 우리 당 염종현 의장을 선출한 게 가장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원칙을 지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당 의장을 배출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당인 김동연 지사의 출범을 좀 잘 지킬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한편으로는 굵직굵직한 그 정치적 사안들마다 경기도의회가 앞장서서
도민들에게 전달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후쿠시마 핵오염수 반대 투쟁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전면전에 나섰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독도까지 가서 아마 그 전국 최초로 지방의회에서 단체로 독도에 가서 후쿠시마 오염수 반대 목소리를 낸 것도 우리 당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서 굉장히 성과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전국 지방의원대회를 개최한 것도 큰 성과라고 봅니다. 지금까지는 지방자치가 사실은 민주주의의 근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모든 것들이 다 중앙정치에 예속되어 있는 듯한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가 더불어민주당 속에 참 좋은 지방정부라는 지방자치 분권 그 세력들이 모여가지고 하는 그런 단체가 있는데요. 그런데 그 속에서 저희가 제가 전국 광역의원협의회 대표로 또 선출되기도 했고 그 속에서 자치분권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전국 지방의원대회를 기초의원협의회 협의회와 광역의원협의회 굉장히 많은 숫자인데 지방의원들이 한 번에 모여서 지방의원대를 개최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좀 자부심을 갖고요. 그다음에 22대 총선에서 경기도의회, 그다음에 지방의원들이 앞장서서 총선에서 승리한 게 굉장히 큰 성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방의원대회를 통해서 앞으로도 할 일이 굉장히 많은데요. 저희가 좀 그 지방의회법 제정이 지금 시급하게 저희한테는 과제로 좀 남아있는데 앞으로 성과는 그거는 좀 그 하반기 대표가 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